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 약선차 협회 권배평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항상 일과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혈압도 높아가고 당뇨도 생기면서 내분비 장애가 생길 때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때 현대인들에게 아주 알맞는 약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진호입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인진호인데요. 인진호 그러면 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진쑥이다. 여러분, 인진호 해서 이 인진호는 이 호는 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진쑥을 보니까요. 녹색의 잎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톱니처럼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쑥 하면은 떡을 만드는 쑥떡을 만드는 우리가 약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애엽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인진쑥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찌꺼기, 지방을 잘 분해하는 쑥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미는 찹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을 띠기 때문에 간장에 영향을 주고요. 여기 보시면 보라색의 줄기가 보이시죠? 이 보라색의 줄기는 오행의 배속으로는 바로 담낭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인진수는 차다. 그렇죠? 차기 때문에 열성인 체질한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속이 냉하고 자주 체하고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인진쑥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진쑥은 맛이 쓰다고 했습니다. 쓰다. 약이, 쓴 약이 아주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인진쑥의 이 쓴맛은 여러분 담즙이 아주 쓰다라는 말을 아시죠? 예, 바로 이 쓴맛이 담즙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쓴맛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해독작용. 그래서 해독작용과 특히 살균작용이 아주 좋다입니다. 인진쑥은 간장에, 담낭에, 바로 간장과 담낭에 염증을 줄여주는데 좋다는 것이죠. 이 담낭은 우리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담낭이 병이 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담낭이고 이거는 뭐예요? 달이죠, 달. 달자죠. 근데 이 달은 뭐다? 바로 황달이라고 합니다. 담낭이 병이 들었을 때 황달 증상, 즉 온몸이 노랗고 눈도 노래지고 그래서 담즙에 있는 빌리루빈이 외일, 그래서 담도를 통해서 잘 보여요. 소화 효소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샌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도 노래지고 눈도 노래지는 황달에 걸리는데 이때 담낭이 병이 들었을 때 인진쑥을 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진쑥은 고지혈증, 고혈압, 황달, 피부 가려움증, 그 다음에 변비, 그 다음에 체지방의 증거는 다 하나의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습열이 조체되었다 라고 합니다. 습열이라고 하죠. 자,
끈적끈적한 기름기가 열과 만나서, 그렇죠, 체지방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것을 합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담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담이 쌓여 있다. 이 끈적끈적한 담은 혈관을 틀어막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작용, 소화의 작용을 딱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위가 담결렸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여러분, 옆구리가 담결리는 것도 있죠. 이게 바로 담결리는 겁니다. 이 담이 결릴 때는 담낭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학, 한의학에서는 담은 담으로 통한다. 그래서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담이 자주 결립니다. 그리고 이 담이 아까 소화작용하는 위에 영향을 주면 담적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혈관에 쌓이면 풍담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풍담. 그래서 이 풍담이 생기면 원인이 중풍이나, 그렇죠? 바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모든 이 현대인의 질환, 즉 내분비에 영향이 되는 모든 질환을 습열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이 습열을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약초를 맨 먼저 들어라. 그러면 인진숙을 들수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습열이 쌓이면, 그렇죠, 바로 체지방이 늘어나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늘기 때문에 뭐예요? 숙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설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인진숙을 본초의 개념에서 따지면 무슨 약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수. 그렇죠? 삼. 습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예. 이수삼순약이란 말은 뭐냐면 소변을 잘 보게 하면서, 그 다음에 찌꺼기를 잘 배설해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습열을 해결해주는 약초다라는 뜻입니다. 이수삼습이 잘 되어야 몸이 깨끗해지고 혈관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맑아지니까, 그렇죠,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면역력도 증가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이수삼습이 잘안 되고 습열이 끼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피부에 문제도 생깁니다. 여드름 잘 생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으면 습열이 생기거든요. 왜? 지방이 많고 열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여드름도 생기는 거죠. 또 아토피나 가려움증. 그래서 아토피, 그다음에 소양증 그렇거든요. 가려움증을. 이런 원인도 다 습열에서 생긴다. 자, 본초학에서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간장과 담낭에 찌꺼기가 생겼다,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생겼다라고 변증을 하는데요. 이것을 간담습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진숙은 쉽게 말하면 간장과 담낭의 습열을 제거함으로써 체지방도 없애고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만드는, 그렇죠, 아까 쌓여서 고혈압도 생길 수 있다겠죠? 네. 중풍 고혈압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달을 일으킬 수 있는 간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지방간도 생기죠. 간 경화가 생기죠. 그러면 아까처럼 담즙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황달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초가 바로 인진숙이다. 얼마나 축복을 정말 우리한테 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해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인진숙은 절대, 몸이 차가운 사람은 잘안 맞는다. 차가운 사람이 먹으려면 따뜻한 성분의 약초를 좌사,
즉, 요 약을 군약으로 한다면 받쳐주는 약을 좌사라고 하는데 좌사, 그래서 건강이나 계피나 이런 따뜻한 약초를 섞어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진숙은 평소에 추위도 많이 타고 설사, 배앓이를 많이 하고 소화작용이 아주 잘 안 되는 분은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진숙을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말린다. 그 다음에 바짝 말린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볶는다. 볶되 열을 가했다가 식힌다. 열을 가했다가 식힌다. 반복을 6번만 하라. 네, 6번만 하면 모든 독소가 중화가 되고 흡수력도 좋아지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인진숙을 통해서 복잡한 현대인의 모든 병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